지니신 분이시고요. 남자들도 하기 힘든 철강 무역 회사의 지금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인장 선생님께서 정말 멀리서 올라오셨어요. 포항에서 새벽부터 올라오셨는데요. 네, 여기 이쪽 서울의 중심인 남산의 전기를 흠뻑 맞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아주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네, 여기 오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오늘 아침 포항에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 KTX를 타고 온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말만 듣던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 진짜 한번 쓰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여기 이런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포항바닷가하고 저 내 곁에 당신이라고 제가 신디정인데 신곡을 지금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홍보 마케팅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네.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신디정 선생님께서는 아젤리아 패션 디자이너 이문주 원장님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바로 4월 8일이었죠. 네. 강남 엘리에나 호텔에서 인터내셔널 K스타
아짜리아 패션 모델 선발 대회에서 영예 전체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젤리아 임원주 원장님께서 그냥 저를 그냥 일취월장하도록 그냥 이렇게 뒤에서 그냥 울심양면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젤리아 임원주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민 원장님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원장님이 아까부터 계속 안 보이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원장님 모셔오시는 분께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이 모셔오실까요? 혼자 스스로 걸어 나시고 계십니다. 저기 빨간 네. 모자 쓰는 친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왔어요. 손잡고 오면 돼. 빨리 뛰어. 어린이 오세요. 네. 빨리 와, 빨리. 어린이 빨리 뛰어. 오세요. 무대로 올라오세요. 자, 빨리 뛰어오세요. 자, 빨리 와가지고요. 우리 원장님 손잡고 오세요. 네, 우리 신지정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도 또 배려심도 마음속에 가득하십니다. 네, 원장님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린이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엄마 아빠 손잡고 네, 멀리 안 가고 이렇게 또 남산에 와서 이렇게 멋진 축제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네. 애들 이쁘네요. 네, 여러분 양해 바랄게요. 어린이이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아이고. 자, 여기 아이고 이쁜 여자. 예, 이쁜 사람. 네. 우리 어린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여섯 살. 여섯 살. 이름이? 정수영. 멋있다. 멋있다. 어디 초등학교 다니세요? 유치원이요. 아, 유치원이요? 어느 유치원? 어느 유치원? 아, 시원이는 6살이고 지금 유치원생인데 씩씩하게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젤리아 임은주 패션 디자이너한테 계속 눈길을 보낸 아이입니다. 우리 개빵풍녀 회장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네. 우리 어린이께는 네, 개빵풍녀 주식회사 개빵풍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나와서 포즈 한번 취해보고 네, 무대에 올라온 기념으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찍어요. 우리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과 네, 사진 한번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하나, 둘, 셋 하면 포즈 이쁘게 V 하고 하나, 둘, 셋 V 쌍둥인데 제도 올려 제도 좀 올리라고 가운데 좀 가운데로 10 아나운서 얘 쌍둥이니까 얘도 올려서 줘 얘도 줘 쌍둥인데 왜 하나만 줘 올라가 제도 줘 쌍둥인데 왜 하나만 주냐고 좀 말도 안 되지 하나 더 줘 가운데만 그만 가운데 네, 오늘 축제는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둥이 형제가 와서 네, 시원히 복 많이 받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바나운사 얘도 하나 더 줘. 네, 원장님, 얘도 더 줘. 아이. 원장님 지금 얼굴에 땀이 미쳤어요. 네, 열정적으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원장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잠깐만 제가 순서가 있으니까 지금 30분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진행을 또 맡아서 안 하면 또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드디어 30분이 됐군요. 먼저 서울문화홍보원의 제15회 서울국제문화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문홍이 분들이 서울시를 또 특별시를 홍보하는 우리 최고의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장 한우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SBS 공채 아나운서 출신의 서울문화홍보원 우리 MC 신소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따자오 셰셰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리고 주대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율 박사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소원 선배님을 도와서 맡아줄 보조 MC 이선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메인 MC가 왜 그러세요? 제가 보조 MC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서울문화홍보원을 창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 누굴까요? 우리 서울문화홍보원을 창시하신 분이요? 맞추셨네요. 이정환 우리 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정환 원장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서울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전 세계 관광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전통 문화 그리고 또 국악에서부터 우리 한국화에 이르기까지 전통의 조선시대 역사를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정환 원장님을 무대로 올리겠습니다. 나 주십시오. 개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을 해주시고 우리 대장님의 축사 바로 오한진 박사님의 축사로 이렇게 또 정태익 대사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문화홍보원의 창시자 이정환 이사장님께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홍보원의 이정환 원장입니다. 매년 하늘을 보고 남산을 보고 항상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5회 동안 우리가 남산축제를 매년 하는 동안에 작년 한 해를 못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한 해를 못한 한을 열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제가 원하는 하늘과 남산을 보고 늘 외치던 말을 하고 이 자리에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회 남산국제문화축제를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우렁차게 마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나란 말씀이 중국에달라 백성을 어여삐는 여기는 세종대왕처럼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처럼 멋지게 개선을 해주신 이정환 원장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서울시를 알리기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축사를 해주실 세 분입니다. 먼저 우리 아시아 에미 그리고 주식회사 명인 고령화 진화산업협회의 주성노 대회장님과 이스푸드의 회장님이시죠. 그리고 한국외교협회 회장 정태익 대사님 그리고 한국워킹협회의 회장이신 의학박사 우리 오한진 우리 회장님 이런 순서대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혜경 이사장님과 여성문화예술기획회 이혜경 이사장님 그리고 아제리아 드레스 원장님의 인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서울문화홍보원의 이 멋진 대회를 해서 협찬을 해주시고 무신양면 도움을 주신 이슬푸드의 회장님 오늘의 대회장이신 주성노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진짜 세종대왕께서 나오십니다. 네, 이정환 이사장님은 이제 거기 영의정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세종대왕이 나오셨습니다. 주성노 대회장님께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내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대회장을 맡은 입술푸드의 주성모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관남아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무대의 중앙에 서주셔서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가 다 품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 자기네 땅에 오이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요즘에 뭐 BTS도 자기 거다, 김치도 자기 거다, 한복도 자기 거다 그러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본인들 거라 그러는데요. 이 중국이 앞으로 우리 형제 국가니까 넘보지 말고 더욱더 이 외교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천하의 멋진 축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 이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이번 남산에서 이렇게 문화축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제15회 지역에 제15회 서울
남산 문화 축제는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을 알리는데 이정환 원장님이신가요? 네. 예. 20년 동안 우리 문화회를 많이 알리는데 문화 예술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이란 또 우리가 어떤 말의 소통 없이 우리 문화와 일치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참 이렇게 일치해서 많은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이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즐기시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앞으로 문화 행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기억으로 남겠습니다. 우리가 제15회 문화 축제가 어쨌든 축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일도 좀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여기서 많은 행사로 하겠는데 많은 참석 받았고요. 끝으로 예인 시인의 유월의 시를 낭독으로 끝내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종로 대회장님이 오늘 세종대왕이니까 여러분들 세종대왕을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 눈물 속에 피어낸 소중한 축복 받고 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세종대왕 우리 대의장님께서 이 멋진 축사를 할 때 우리 낸시랑 오빠께서 이렇게 고양이를 촥 하고서 멋지게 등단했네요. 네, 앞으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반려묘, 반려견 우리 또 강아지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또 개선언과 더불어서 축사를 첫 번째를 쉰 입술부두의 주성노 대의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한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누가 나오시죠? 네, 다음은 한국외교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정태익 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뒤에다 놓고요. 예. 자, 그리고 입술푸드의 허선필 대표님께서는 오늘 또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입술푸드가 어떤 회사인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정태익 대사입니다. 이집트하고 이태리하고 러시아에서 대한민국 대사로 봉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이 따뜻한 이러한 6월 초에 이런 문화 행사를 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산 문화 축제가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이와 같은 문화 행사를 추진한 이정환 한국문화원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홍보문화원은 지난 26년 동안 문화예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문화행사가 열리는 이곳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한옥마을에서 열립니다. 한옥은 한중일의 이런 한옥 중 그런 건축 양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한옥입니다. 한국의 궁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풍취가 넘치는 한옥 마을에서 이런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5월 달은 라일락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달입니다. 6월은 우리 주성노 회장님이 장미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장미의 계절에 이런 같은 문화 예술이 열리게 된 것은 정말 아주 뜻이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마지막으로 공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문화예술이 매우 발달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왜 문화예술이 그렇게 발달됐느냐 하면은 문화예술이 대중화가 돼가지고 특히 지난 공산주의 시절을 겪으면서도 문화예술은 계속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또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백건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은 윤정희 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제가 대사로 있을 때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전 세계에서 모든 곳에서 연주를 하는데 가장 긴장이 되는 곳이 러시아에서 연주할 때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문화예술에 대한 그 국민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기가 피아노 하나 틀려도 금방 알아보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국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었는데 앞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같이 문화예술을 국민들이 사랑하고 더욱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앞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문화를 예술을 사랑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이러한 전통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축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태희 우리 대사님의 문화예술 우리 또 백건우 또 피아니스트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경인의 오케스트라 한수경 단장님도 오셨는데요. 문화예술인 김익흡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걷기 운동과 워킹 체조를 10시부터 12시 햇볕이 뜨기 전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한진 박사님하고 함께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최고의 의학 박사 그리고 그림도 문이나도 너무나 잘 그리시는 저는 이게 4년 동안 미술대학을 나왔지만 박사님처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거든요. 정말 추사체 대가 김정희 선생님 겸재 정선에 다시 탄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존경하는 오한진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뭐 오늘 제 15회 남산 국제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시작하게 되는 바로 이 아젤리아 드레스 패션쇼 요거 주관하신 이문주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 워킹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워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걸어야 산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건강한 워킹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델 하시는 분들의 워킹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과 건강한 워킹과 이 모델 워킹이 좀 합쳐져서 모델 하시는 분들의 발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제가 맡고 싶습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바로 문화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우리나라의 패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패션쇼에 저도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아젤리아 드레스 패션쇼가 더 크고 더 성황을 이루는 그런 패션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에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지현우 한국워킹협회 이사님, 또 고미호, 안명숙, 송기화 한국워킹협회 강사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사가 더 크고 화려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한진 박사님 워킹할 때 기본 자세를 우리 선율 씨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네, 걸으실 때는 항상 저 10도 위를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10도 위를. 네, 거기다가 허리를 빳빳이 펴시고 고개를 살짝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걷는데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은 뒤꿈치부터 가셔야 되죠. 이렇게. 네. 그리고 앞발꿈치로 밀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만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죠. 먼저 네. 가십니까? 선율 박사는 지금, 네.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같이 가시죠. 네, 같이 가죠. 자, 시작. 네. 왼쪽 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시작. 아,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걸어주셔야 이게 제대로 된 네. 워킹입니다. 자, 뒤로 돌아서. 학생이 이렇게 하면 날리고 있죠. 서늘하게 쌓다만 날리고. 그래, 턴을 해야죠. 턴을 하고서 다시 이렇게 갑니다. 돌아서 네. 네. 상방 15도 위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뒤꿈치부터 이렇게 가는 게 워킹의 그렇지. 기본이 되면 이렇게 하면 오한재 박사님이나 선율 박사처럼 몸매가 네. 이렇게 예뻐지고 아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MC님께서는 우리보다 네. 더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아, 저는 지금 걷기 운동 2분도만 요즘에 하고 있어서 아, 박사님 따라서 걷기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사, 고맙습니다. 네. 또 오한재 박사님께서는 네. 프로바이오틱스 3관왕을 수상한 아~ 프로바이오틱스 FOS 트리플을 30분께 나눠주셨어요. 지금 우리 패션 모델들이 지금 받고서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3일 만에 지금 화장실 가셨다고 쾌변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렇게 장 건강이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장은 네. 뭐 여러분들의 건강에 최고 네.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 장 속에 살고 있는 이 세균들 장내 프로바이오틱스들한테 먹이를 줘야죠.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밥을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프리랜서인데 프리바이오틱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브로게 나인 40살인 오한진 박사님 40살이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20대처럼 바뀔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같이 40살이 되고 싶으신 분들 네. 꼭 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지킴이 워킹협회 오한진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으로는요 우리 여성들 중에서 정말 최고의 리더 두 분을 꼽으라면 아젤리아 이문주 우리 디자이너가 있고요 여성 문화 예술계에게 이혜경 이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이혜경 이사장님은 여성들의 문화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아름다운 이혜경 이사장님께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이혜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소 낯설겠으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그리고 여성미술제, 여성연극 등 여러 장르에서 한 30여 년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서울 남산국제문화축제가 15회나 열렸다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참가자들 모든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원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애쓰셨다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15년 지속됐지만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성 문화, 여성의 시각으로 문화예술을 생각하고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남산이 여성산입니다. 어머니 산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기억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이 앞으로 조금 기억되면서 어떤 모종의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오기 전에 제가 캐치프레이즈가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고요. 한류를 새롭게 세계로,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든가 경제성장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동성은 드디어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K-culture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처음에 드라마로 시작하더니 영화로, 음악으로, 그리고 음식으로 뭐 너무나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발전했으면서 사실은 구석구석 들어가면 많이 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이 국제축제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발전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 와 있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국내인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그리고 유학생들, 그리고 노동자들 등등, 또 탈북인들, 여기 와 있지만 또 중국인들 현실 정치는, 현실 경제는 국제관계에서 늘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은 현실과 다르게 새롭게 우정과 연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울국제문화축제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지향,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힐링해주고 보듬어 안고 같이 가는 우정을 이 축제가 진심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실 있고 알차고 정신성이 있는 좋은 문화가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축제로 성공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이혜경 이사장님이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남자들 중에 가장 꽃미남, 젊음이 싱싱한데요. 그 이유가 화장품을, 수뇌보 화장품이 이렇게 링클 케어, 주름 개선, 미백 효과가 뛰어나서 선율 박사도 지금 쓰고 있지만요. 나이가 한 10살, 20살 젊어집니다. 수뇌보 화장품의 대표 이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핫한 스타 중에 한 명인데요. 정말 영화배우 지씨들이 잘생긴데 지진이보다도 더 잘생긴 지현욱 대표 이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완전 패션 모델이세요. 네. 네, 워킹하면서 걸어 나오는 네, 모습이 멋집니다. 패션 모델보다 더 멋지십니다. 제가 하루 했었습니다. 패션 모델도 한번 하셨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리코플랜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지현호입니다. 먼저 우리 아젤리아 드레스 패션 쇼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문주 선생님과 원장님이시죠. 원장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워킹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특히 모델 워킹은 제가 자세가 원래 안 좋았었는데 하루 하면서 그래도 좀 잡혔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바로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멋진 모습을 남에게 이렇게 돋보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델 워킹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희 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이 수네보 다프네 화장품은 면역에 좋은 그런 성분들을 발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아젤리아 드레스 패션쇼 성공리 마칠 수 있게끔 기원하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코 브랜트 주식회사의 수네보 화장품의 지현호 대표 이사님이시고 실질적으로 오한진 박사님과 함께 한국 우리 워킹협회의 회장이나 다름없죠. 우리 워킹을 또 전도해 주시는 소중한 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름도 네. 좋아요. 수네보가 들어갔어요. 주식회사 리코플랜트 수네보 네. 대표의 화장품 지현호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주성노 대회장님, 입술푸드의 대표 회장님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이 입술푸드가 어떤 회사인지 주식회사 입술푸드의 허성필 CEO 대표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남산골 연두빛을 보아라. 이런 날 무슨 사랑이 있겠느냐? 무슨 미움이 있겠느냐? 안녕하십니까? 대회사를 해주신 주성로 회장님과 함께 지수회사 입술푸드를 경영하고 있는 허성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입술푸드는 나뭇잎 참이슬 할 때 나뭇잎처럼 이슬처럼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그리고 몸에 좋은 정직한 제품을 만드는 이름으로 입술푸드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제품이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딱 한 가지! 경복궁도 아니요 창덕궁도 아닌 소떡궁입니다. 소떡궁은 소세지, 떡,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을 넣어서 어르신들에게는 소화가 잘 되고 노화가 더디게 가고 그 다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기억 소환을 할 수 있고 여기 어르신들한테는 남자 강정제가 됩니다. 앞으로 7월에 주시면 소떡궁, 노루궁뎅이 분말을 넣은 정직하고 건강한 제품 소떡궁을 기대해 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서 소떡궁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께 한 분께 몇십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드리는 행사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네. 답을 드리고 내일 행사에 다시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십시오. 네,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가 MC를 안 하니까 6월 6일날 퀴즈를 내셔가지고 흥행몰이를 해서 6월 6일날 한복 패션쇼 전통자수와 미남경연대가 있으니까 함사세요. 전통을 내가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내빈 속에 네, 중요하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한수경 오페라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 오페라 단장님 한수경님 나와주십시오. 네, 한수경 단장님 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출신이고요. 오케스트라 최고의 한수경 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서주시죠. 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여러분 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아젤리아 드레스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치를 여러분에게 미학을 선보이는 작가들에게 작품 여성이 걸어가는 것도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작품을 선사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젤리아 원장님께 최고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면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를 해줄 텐데 2부 때 뭐 노래 한 곡 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수경 선생님. 아까 우리 허성필 대표의 입술푸드도 피아노와 함께 오케스트라가 소떡궁 소떡궁 그러면 더 잘 빨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고대 약간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심형예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소떡궁 소떡궁 소떡궁. 아, 이거 소떡궁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영상을 네,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소떡궁 소떡궁 남자에게 여자에게 모두 좋은 소떡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전속 모델로 네. 발탁될 것 우리 같습니다. 우리 소떡국을 많이 먹어줘야지만 건강, 스테미널, 힘과 정렬을 그대에게 네, 좋습니다. 선배님 다음 순서 소개해 네. 주시죠. 다음은요 우리 내외 기빈 소개인데요. 우리 임원 분들은 조명수 우리 박사님, 저는 박사님이라 물론 엿장수라고 부르는데요. 조명수 우리 임원이사부터 우리 항신의 명자니까 다 무대로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의 조옥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으로 좀 이렇게 다 나와주세요. 요 앞에 서주세요. 네, 미녀시거든요. 요 앞으로 다 나오세요. 황신의 원장님도 다 나와주시고요. 조명수, 엿장수 우리 친구님도 다 나와주세요. 자, 조옥희 교수님이 바로 요 앞에 우리 경희대학교 또 출신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 옆으로 동양자수연구원의 황신의 명장님, 한복협회 이사장님, 이번에 이순신 장군 쇼를 너무나 멋지게 하셨죠. 자연치유 명인 문승희 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신디정 선생님과 남편분께서는 무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민항교역주식회사의 장영근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신디정 우리 남편분입니다. 신지정도 같이 함께 나와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태권도 사단의 3억 우리 어린이들에게 패션 모델 워킹 지도와 태권도 기술 대련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혜진 태권도 사단 신디정 옆에, 키가 비슷하기 때문에 신디정 옆에 같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계적인 테너 김기종 테너, 만화투 기종 엿장수 조명수, 엿장수 오늘 또 문화예술학 박사이신 조명숙 박사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조명숙 대표가 가장 예쁘다고 소리 지르는 분께 엿드리겠습니다. 소리 질러! 네, 엿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허성필 대표님도 같이 좀 서주시고요. 사진도 찍어주시고 전통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머리를 직접 너무나 예쁘게 해주신 조하영 우리 고전머리 옆에 조하영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조하영 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협찬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더욱더 세련되졌어요. 조하영 원장님 그리고 한국 예 당연히 이 자리는 가장 중심에 주성로 대장님이 나와주셔야죠. 세종대왕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패션쇼 할 거니까 빨리빨리 나오세요. 네, 스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군요. 아, 모은명 대표님 오셨다고요? 많이 아니에 우리 스타 우리 모은명 대표님 오셨습니다. 문화체육 장관상에 빛나는 최고의 스타 예, 공예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예, 옆에 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사님이 있어야죠. 정태익 대사님께서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보존협회 회장님 어디 가셨나요? 연보존협회 회장님도? 이혜경 회장님, 네, 나와주세요. 네. 네, 이혜경 회장님. 지금 정말 해서 너무나 아름답죠? 한복도 오늘. 베스트 드레서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김기종 성악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존경하는 이정한 원장님도 사이에 한번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장님께 사진 찍거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이문주 아젤리아 디자이너도 가운데로 파고드세요. 네. 자 그리고 한명구 한국 영화감독 감독님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아젤리아 원장님은 날씬하니까 가운데 끼어 뭐 키스하고 뽀뽀하고 난리 났어요. 네. 올라오세요 전부 다. 네 올라오세요. 전부 다 올라오셔서 뒤쪽 계단으로 이용하셔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수경 원장님도 오시고 지현호 대표님도 오시고요. 동은 임선희 우리 명장님도 오시기 바랍니다. 동은 임선희 선생님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대의장님 가운데 서 주시고요. 네, 대의장님 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수 대표님도 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룰로 걸그룹 팀들도 다 올라오세요. 4인조 걸그룹 다 오시고 여기에 가운데 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무형문화재 명의께서 지금 도착하신 걸 알고 계시는데 대장님 가운데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도 옆쪽에 서주시고요. 네, 이렇게 딱 서주시고 네, 예, 사이에 끼세요. 예, 네, 이렇게 자, 서주세요. 일단 기념사진 한번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 좀 열 말 좀 맞춰요. 열. 뒤쪽으로 좀 알도록. 한 줄로 서주세요. 조금 왼쪽으로 가라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우측으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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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네. 저 앞에 우리 연출 감독님들 빨리 올라오세요. 가족 사진 찍어야 되니까 우리 아젤라 드레스 연출 우리 감독님도 다 무대 올라오시고요. 허 대표님도 올라오시고요. 우리 문홍이들도 들어오시고요. 문홍이도 두 명 대표에 들어오세요. 네, 사랑해요 한번 하겠습니다. 남산 국제 문화축제 사랑해요. 자, 화이팅만 마무리할까요? 서울 문화 홍보 화이팅! 화이팅! 네, 같이 놀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려지는 여기가 놀이마당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고 니들 우리들 따지지 않고 니들은 이게 영어로 바늘이라는 얘기거든요. 송곳에 이 따끔하게 지금 친구를 시민들이 주셨어요. 니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어울려줘서 지금부터 이제 한바탕 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걸그룹들이 오면요 요 앞에서 와서 전국 노래자랑처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뛰어놓으시고요. 뭐 무대도 올라오시면 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요 아래에서 같이 가장 춤을 많이 추신 분은 조명숙, 엿장수 박사님께서 엿을 이렇게 엿드시게 하실 거예요. 예, 엿먹입니다. 그래서 엿도 좀 드시면서 오늘 재밌게 저녁 때까지 한마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무대가 준비되어 네. 있는데요. 시니어 걸그룹입니다. 네. 욜로 오늘 사실 SBS 생방송부터 그리고 KBS 아레나 대통령 취임식 음악회 공연을 다 해주신 욜로 걸그룹은요. 그야말로 지금 트와이스, 원더걸스, 블랙핑크보다도요 더 핫하고 더 언니들이에요. 실제로 20대 외모와 노래 실력 갖고 있는데 53세가 평균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조금 나이가 많아서 평균 연령 올라갔긴 했지만 보시면요 트와이스가 울다 갈 정도로 그런 멋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네, 타이틀곡 알잖아 그리고 여러분의 환호성이 더 짙어지면 앵콜까지 네. 장윤정의 메들리를 앵콜송으로 불러드리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춤을 추면서 우리 서울시민들 춤 잘 추시는 박남정표를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표를 하나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욜로와 함께 아름다운 걸그룹 알잖아 음악 주세요. 여러분 박수. 네, 박수가 좀 약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우리 걸그룹들이 하늘을 비상하면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러시아가 물러가고 평화가 공존되고 남북평화를 우리가 지킨다. 지금 독수리 오형제 음악 시작합니다. 알잖아. 알잖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잖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모르지 않죠? 알잖아. 네. 자, 여러분들의 박수가 있어야지만 음악이 나온다 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 분씩 간단한 네 말씀하고 또 앵콜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니어 걸그룹 열로입니다. 열로, 열로, 열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문 가수가 아닌 시니어 모델로 구성된 평균 나이 53세의 시니어 걸그룹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최상위에 올라섰습니다. 저희 K시니어 문화도 그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정환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아젤리아의 이문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문화, K문화, 그리고 K시니어 문화 파이팅입니다. 자, 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열로 파이팅! 파이팅! 네, 다음은 신나는 트로트 노래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윤정 곡인데요. 오늘 우리 시민들께서 오늘 오신 분들 임원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러면 선물이 있어요. 개빵 풍엿을 우리 각설이 박사님 조윤사 손들어 보세요. 예, 오늘 가장 춤 잘 추신 시민들께 엿드시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달려볼까요?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댄스 출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함께 호응이 돼야지만 음악이 갑니다. 춤 안 추시고 뻣뻣하면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맛있는 개빵 풍력 치아에 달라붙지 않는 건강 기능성 엿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밤 드시면 잠 못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멋진 음악과 함께 댄스 파티 즐길 준비 되어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Let's go! 짠짠짠
열기가 대단한데요. 이 멤버 중에서 YOLO 요로 멤버 중에서 아젤리아 패션쇼 모델을 섰던 곽은주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주님은요 모델이자 가수로 지금 엄청나게 상한가를 치고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 맞죠? 네, 저는 리더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곽은주씨의 네, 소감 한 말씀. 네, 성공적인 무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아, 숨이 차서 죄송합니다. 아, 이문주 대표님과는 네. 오랜 친분이 있었고요. 저기 모델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여기 초청을 받고 1도 망설임 없이 네. 예, 오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무대 사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기 어제도 뵀는데 오늘 아 제가 사인자가 제가 모시고 왔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실종돼가지고 감독님들이 지금 난리 났는데요. 네. 우리 걸그룹 너 춤을 잘 추는 친구들 해가지고 제가 춤 잘 추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누가 가장 잘 춤을 잘 춘다고요? 인사 한마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CF 모델 제의가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자, 우리 서울 시민들께 한마디. 안녕하세요. 네, 예쁩니다. 그쵸? 자, 기호 2번입니다. 네, 유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이 장관도, 여성가족부 장관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서울 시민, 언니, 오빠, 언니, 오빠들에게 한마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오늘 오셨는데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모델이요. 모델이에요? 와, 우리 친구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아이돌이에요. 아, 아이돌 스타 댄스 그룹. 그래서 춤을 잘 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걸그룹에 합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나이차를 극복하고서 마지막 고인 남아있나요? 아니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진 한번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한번 멋지게. 자, 우리 아이돌처럼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자, 선생님 따라서 여기 천천히 내려오세요. 네. 자, 이리로 내려서 찬세, 째째. 네, 뒤로 오시면 됩니다. 뒤쪽, 이쪽으로 뒤로. 네, 네. 제가 인솔하에 올라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끼가 있는 친구들은요, 어릴 때부터, 예. 1번. 네, 1번. 볼륨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낭중지추라 그래서요, 끼가 있는 친구들, 정말,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들이요. 어릴 때부터 노래 다 잘하고요. 장동훈 분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는 거를요. 왜 올라니? 막 그렇게 야단치지 마세요. 잘 올라왔다. 너가 무대의 중심이다. 그리고 끝에 세우지 말고 아이들 사진 찍을 때도 앞장서서 하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CF스타, 아이돌,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선생님까지 모두 다 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다음 순서는요. 네, 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우리 가수 신디정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뜨거운 열기 식혀주는 게 아니라 더 뜨겁게 만드는 포항의 스타입니다. 신디정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KBS부터 SBS까지 최고의 무대인데요. 딱 한 곡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 곡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문주 선생님께서 세 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내 곁에 당신 아니면 포항 바다라든가 바닷가라든가 시간 관계상 우리 아이들이 좀 기다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만. 네, 골랐나요? 네, 네, 딱 한 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선생님이 세 곡을 지금 부탁을 했는데 네, 좋습니다. 고정으로
포항바닷가요. 서울에서 포항바닷가라고 부르니까 좀 생사신지 모르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7시 KTX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 노래 듣는데 포항바닷가니까 기러기가 나오라 그랬더니 비둘기들이 왔어요. 여 쟤네들 포항에서 날라온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좀 앵콜곡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하고 나서 또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리적 가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가 아젤리아 드레스 패션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한호성으로 화답해 주시고요. 오두방정을 뜨면서 와 하시는 분은 제가 가서 개빵 푸니엇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서울문화홍보원의 제15회 서울국제문화축제 아젤리아 드레스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우! 네, 앞에 제가 다 엿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젤리아 패션쇼 품격 있게 우아하게 가볼까요? 네. 네, 이번 드레스는 전통의 한복과 퓨전 스타일로 드레스에 우리 한국의 오리엔탈적인 이 궁중의 한복을 접목시켰습니다. 여러분 가나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아트라는 것이 바로 동양과 서양의 조화인 것처럼 지금은 서방국가가 이 동방의 횃불이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먼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찾아왔는데요. 의식주의 문화가 발달된 동방의 예의지고 아름다운 우리 아젤리아 디자이너가 전통의 한복에 서양의 드레스를 접목시켰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박예지양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보라색 해가 모양 드레스를 입고서 네. 한 마리의 나비처럼 푹 거리는데요. 박예지양이었고요. 선율 박사는 머리가 천재니까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군요. 네, 그럼 한번 두 번째 아이는 이름 뭔가요? 네, 오늘 큰일 났어요.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뉴페이스입니다. 네. 아, 그래, 이런 순발력. 좋습니다. 뉴페이스. 오늘 처음 출연이기 때문에 이름은 모르지만 모델로서 대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무용도 잘하고요. 끼도 많고, 그리고 무대 뒤편에서는 막 개구쟁이처럼 까불다가도 의상을 입으면요. 우아한 공주님처럼, 여왕님처럼 이렇게 표정 한번 보십시오. 이 손동작 하나하나 무용을 배우지 않더라도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아이처럼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 동심 속에 패션쇼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또 우아한 학자의 유희까지 이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뒤에서 웃으라고 너무나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외람되지만 박수 한번 쳐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 모델의 꿈을 지금부터 이루면서 내일의 희망에 대한민국의 인재 미래의 꿈나무 드립니다. 워킹, 정말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성숙하고 마치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과 함께 올림픽에서 아름다운 손동작과 우용의 동작을 보여줬던 그 선율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멋지죠? 네, 오늘이 있기까지 키즈온 모델 때는 럭다리를 고군분투하고 런웨이에서 연습을 열심히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델, 우리 어린이 모델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막 언니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경복궁에서, 이 덕수궁에서 이 공주 막 언니가 막 이렇게 나가면 마치 우리 때 가족들이 가듯이 동생들, 두 번째 옹주, 공주 이러한 전통의 자매들이 마치 이 남산 한옥마을에 백조가 아기 백조 5마리가 나타난 것처럼 우아하고 정말
환상적인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색상을 보게 되면요, 태극 문양, 이 아젤리아의 이문주 디자이너가 이 드레스와 한복에 태극기 문양을 이 시스루 스타일로 연출하면서 특허를 받았거든요. 네. 특허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 오방색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핑크 공주와 함께 퓨전 스타일의 우리 왕자님들이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이 세 명 중에서는 마지 오빠거든요. 나를 따르라 공주들이. 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우리 남산의 정기를 받아 우리 500년의 조선 역사와 서울의 21세기의 웅비한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을 보여주리라. 저희는 우리 아이들의 뒷모습 표정을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행진할 때는 도도한 표정을 가다가 딱 뒤에 돌면 막 웃음기가 너무 잘해서 흐뭇한 그런 만족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박수 한번 보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이에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정말 밝고, 정말 우리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 강제 정년기의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대손손 행복하고 전쟁이 없고 북한도 핵을 폐기하고 우리가 문화로 또 축구로 그리고 무용으로 미술문화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속에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손동작 한번 보십시오. 네, 두루미가 날라와서 네? 이 평야에서 날개짓하는 모습인데요. 네, 우리 어린이 퀴즈 모델이지만 이 목선이라든가 이런 라인 자체가 어른 모델들을 정말 능가하는 그런 이 친구들이 영양 식이요법부터 운동까지 다이어트까지 한다고 해요. 모델을 성장하기 위해서. 왜냐면 키가 크고 싶으면 이 살이 찌는 것이 아동 비만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 이렇게 닭가슴살하고 샐러드 먹으면서 이 그 먹고 싶은 푸딩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걸 못 먹고 있어요. 달달한 걸 못 먹는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갯방풍 엿은 마음껏 드셔도 몸매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나눠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하네요. 갯방풍 엿 저희 부스가 뒤쪽에 있으니까 갯방풍 엿 체험도 많이 해보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청소년들로 큰오빠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아우, 늠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청소년 모델들이 실제 어른들보다도 이 가능성이 이 라인을 보십시오. 전체적인 표정 관리할 때 감성이 풍부한 나이기 때문에 이 사춘기 때 이 모델의 수업을 배우게 되면요. 표현하는 감정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같이 단체적으로 워킹 러데이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호흡, 하모니,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탑 모델인 우리 선율 박사는 모델의 자질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워킹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아젤리아 드레스의 아젤리아 모델 여기가 천우곽 특설 무대입니다. 한류의 새바람을 서울에서 세계로. 방금 얘기한 아젤리아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서양 철중입니다.
네, 이렇게 또 키즈 모델의 아젤리아 우리 패션쇼. 방금 얘기했듯이 아젤리아는 서양 철쭉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세 번 강조하는 이유는요, 저희 키즈의 힌트에 대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기쁨, 자유로운 연출. 자, 특히나 아젤레오스, 그리스어로 건조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꽃망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네, 꽃망울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탐스럽고 생동감이 있어요. 이건 마치 패션 디자이너 이문주 원장님의 그 내면적인 성격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문주 디자이너가 지금 오는 모든 손님들 다 안아주면서 다독이는 그런 사교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우리 시니어 모델들 그리고 또 어른 모델들의 패션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감상하겠는데요. 타이포그래피, 그러니까 한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멋지게 우리 한복과 드레스를 접목한다는 거. 이상봉 디자이너도 타이포그래피를 최초로 썼지만요, 이문주 디자이너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기하학적으로, 공간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가 떨어졌어? 메모리 바꿨어. 아이 그거 하나를 잘못했어. 어떻게 되셨습니까?
생각하죠. 이 멋진 옷을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 저의 또 친구이자 20대부터 모든 청춘을 바쳐서 에스모드 설부터 그리고 또 MDA 1위까지 우리 의류계의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이문주 아젤리아 디자이너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휘날레를 먼저 하고서 이문주 디자이너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휘날레 함께 만나보시죠.